안녕하세요. 손글씨 쓰는 팬크래프트입니다. 그동안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사용하는 만년필 소개 영상 좀 찍어달라고 하셨는데요. 펜 리뷰랄 게 딱히 할게 있나 싶어가지고 뒤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. 요즘 클래스 101에서 양품생활님의 리뷰 콘텐츠 만들기 강의를 듣는데 이 강의를 들으니까 리뷰를 제작하고 싶어졌어요. 사용하는 만년필뿐만 아니라 좋은 볼펜이나 다른 문구류들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 소개할 만년필은 몽블랑 1993년 한정판 아가사 크리스티 제품이에요. 아가사 크리스티는 다작을 한 작가로도 유명하죠. 그리고 작품의 반 이상의 독살이 나온답니다. 독을 모티브로 해서 뱀을 형상화하지 않았나 싶어요. 실루엣은 몽블랑 초기 만년필인 루즈앤누아를 따오고 클립과 립에 뱀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이 펜은 제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. 제가 태어난 해인 1993년에 나온 한정판인데다가 저의 태몽이 흰색 큰 구렁이였대요. 이건 사야하죠? 그 당시엔 이베이 하는 법을 몰라서 자금도 없어서 미루고 그냥 꿈의 만년필로 삼고 있었어요. 자려고 누운 어느 날 카페 알람이 울려서 들어가니 아가사 크리스티 만년필이 괜찮은 가격에 나온 거예요. M립을 선호하지만 F립도 나쁘지 않은데다가 가격까지 괜찮아 바로 샀습니다. 받아보니 거의 새것 같은 펜이 도착했어요. 뱀 장식 부분은 은이라서 변색이 됐는데 변색도 없이 깔끔했답니다. 지금은 변색이 되어 까맣게 됐는데 이것도 이 나름의 멋이 있네요.
리뷰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? 외관은 필수로 하고 필기감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애매한데 주관적이기도 하고요. 사각이는 소리 정도 들려드리면 될까요?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열심히 반영해서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